변압기 1차 측에 보니까 지금 휴즈, PF 휴즈가 이렇게 세 개가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R, R, S, T 이렇게 해서 1차 측으로 세 가닥, 델타 결선은 세 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닥이 들어가 있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1차 측은 어떻게 세 가닥이 들어갔다. 2차 측 380에 220을 보면 Y결선은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요렇게 지금 하나 됐죠. 이 U에 하나 그냥 나왔고 그 다음에 V에 이 V에 요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나왔고 저거 지금 380을 이까지 가도 관계없어요. 이까지 가도 관계없어. W은 요렇게 해서 하나 나왔는데 자 N상 이 N상 여기 보니까 N상이 보이죠. 이렇게 N상 EN이라고 되어있는데 2차측이라는 거지. EN EW은 2차측이라는 표시입니다. 2차측 EW 2차측은 보니까 어떻게 흑, 적, 파란색, 그 다음에 흰색 해서 네 가닥이 갔잖아요. 그래서 Y결선이 되어있는 거예요. Y결선 이 모터는 지금 현재 15마력으로 Y델타로 기동을 하고 있어요. Y델타로 기동하고 있으면 동력 제어반 전자접촉기로 가는데 전자접촉기로 가보면 자 Y델타 보니까 아 이거 마그네트가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그네트가 3개가 결선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이거 뭔지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것은 이론으로 보면 실무에서 와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제가 변압기의 델타 Y 결선을 삼상 변압기의 델타 Y 결선을 보여줬고 또 뭐야 모터에 대해서 델타 Y 결선을 모터에 대해서 델타 Y 결선된 모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모터와 델타 Y 결선을 보여드렸는데 전기 기타의 제일 초급 부분들이 뭐냐면 뭐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것도 되지만 변압기가 제일 처음 들어오는 게 우리가 수전 설비에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변압기에 델타 Y 결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론으로만 배우지 실제 해볼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다. 저 같은 사람은 뭐 모터 2차 측에서 이제 Y델타 결선을 뭐 밥 먹듯이 했죠. 밥 먹듯이 했으니까 뭐 아주 그냥 이론으로도 능숙하지만 어떻게 실무에서도 능숙하는 거야. 그냥 제가 판넬 작업을 다 해봤거든요. 업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원리를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나? 여러분들 외워서 막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근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씨발 이거 뭐 재미없어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저는 알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 이 강의를 개설한 게 아니고 실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학원 강의하고는 조금 질이 틀리다. 좀 질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학원하고 학원 강의하고 실무 강의는 좀 틀리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변압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변압기. 자 우리가 이 변압기를요. 네, 변압기를 이제 TR, 트랜스포머의 약자를 써서 TR이라고 해요. TR.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변압기는 삼상사선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상사선식. 그러면 결선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전주를 하나 그렸어요. 전주를 그려서 이게 전주죠. 전주를 그려가지고 지상으로 들어오는 전주 이렇게 하면 고압이 이렇게 고압선이 R, S, T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 군의 선로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배관을 통해서 여기에서 휴즈를 통해 가지고 COS 휴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서도 COS 휴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COS 휴즈를 통해서 이렇게 군의 선로로 들어와요. 들어와. 그럼 들어온 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쫙 그려집니다. 고압선로 이렇게 이제 세 가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닥이 R상 여기서 R상으로 가서 S상, T상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 선로는 229 선로 22,900 킬로볼트 229 선로가 됩니다. 그래서 22,900을 229 이렇게 많이 불러요. 자 변압기는 1코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변압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5점짜리도 나오고 뭐 3점짜리도 나오겠지만 변압기 1, 2차측 결선하는 그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이 나오면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걸 그려야 되는가? 우리가 델타 Y 결선이라 그러는데 델타 Y 결선. 그래서 이 델타는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모양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리스의 알파벳 대문자 네 번째가 델타라 그래요. 이거 참고적으로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뭐 아, 이거 하기 위해서 한번 델타가 뭔지 한번 찾아봤어. 또 델타 결선이라고도 그러고 뭐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삼각 결선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건 거의 쓰질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Y결선이라고도 그러고 무슨 결선 별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별처럼 생겨서 스타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코일이잖아. 이게 코일.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코일 모양 보세요. 코일. 코일을 한번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볼까요? 이걸 그대로 일자로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아래 하나 연결되고 1차측만 한번 연결되고 S에 연결되고 T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게 R, S, T가 돼.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 에? 보통 우리가 영어의 UVW를 많이 씁니다. UVW를 많이 써요. 그러면 1차측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면 1차측이니까 헷갈리지 1, 2차 헷갈리지 말라고 1U, 1V, 1W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렇게 1차측, 2차측 표시를 안 해. 그냥 UVW지.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과학하다가 이게 고압인지 저압인지 구분을 해줘요. 이렇게 고압인지 저압인지 구분을 해준다고 1U, 1V, 1W로 1차측이라는 거. 고압측이라는 거. 1차.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델타 결선은 1차는 델타 결선은 1차가 델타잖아요. 1차가 델타고 2차가 Y 결선이야. 그러면 1차 델타 결선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델타로 그려보고 이거 1자잖아. 1자니까 안 되고 델타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림은 뭐 그림을 잘 그렸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R, 요 출발점이 출발점 R, 여기에 출발점을 R, S, 여기에 출발점을 T, R의 끝점, R의 끝점을 1U, S의 끝점을 1V, T의 끝점이 1W야. 자, 이것을 결선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거 무슨 말일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인다고 누가 설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R하고 1W를 붙여라. 그러면 R하고 1W이니까 이게 R이잖아요. 이게 R. R하고 1W이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모양 보죠. 1W. 이렇게 붙이라.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쫙 크로스되어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S하고 1U를 붙여라. S하고 1U. 이게 S잖아. S하고 1U를 붙여라. 그러면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T하고 1V를 붙여라. 이게 T야. 이거 T. 이게 T. S. T하고 1U를 붙여라. 아 이렇게 하면 결선이 끝난 겁니다. 아 이거 100점이야. 100점. 요렇게 있죠. 요렇게 안 해도 그냥 그어도 됩니다. 그어도 되는 거야. 다 이해해서 답을 줘요. 정답을. 뭐 이걸 꼭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건널 때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안 건드리고 간다는 표시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도 돼. 다 알아. 에? 다 아니까 이 그냥 바꿔 그어도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델타에서 쉽죠. 델타에서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자 그러면 2차측은 Y결선을 해보겠습니다. Y결선도 똑같이 그렸을 때는 법칙이 있어요. N상이 위로 올라가. 무작정 N상이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N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R, S, T. 왜 N상이 위로 올라가느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전주 있잖아요. 전주에서 고압이 이렇게 옵니다. 고압이 22,900kV 고압이 오고 주상 변압기 세 개가 이렇게 이게 이 고압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압은 이렇게 가요. 저압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N상이 되고 R상, ST상. 렉. 이걸 렉 배선이라고 그러나요? 렉 배선. 렉 배선의 원칙은 N상이에요. 돼요. N, R, ST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지된 거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렇게 오고, 이 좌측이 이렇게 와요.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N상이 저 위에 제가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무기 때문에 N상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차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1차는 어디로? R, S, T. 이렇게 연결시켜줘.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걸, 이건 Y결선이네요. Y결선이면 Y에 맞게끔 그려줘야 됩니다. 이게 R, S, T, U. 이제 이건 2차측이니까, 이게 2차측이니까, 뭐 이해하니까, 이게 E, U, E, V, E, W,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변압기에 표시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RST는 뭐 여기 만나는 지점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 갖다 붙였어.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이 서로를 묶어버려라. 이 세 개를 묶어버려라. 그러면 묶었으면 이걸 이 보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 묶은 걸 여기다가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가 차단기가 있다. 차단기가 MCCP가 있습니다. MCCP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이 쫙 가서 N상. 요게 이게 뭐 그냥 이건 의미 없어요. 이게 그냥 그리기 위해서 해봅니다. 이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뭔가 모터. 자, 모터의 기동 방식을 한번 볼게요. 기동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 기동. 기동. 그 다음에 Y델타 기동이 있어요. 변압기는 델타 Y였는데 모터는 Y델타가 이렇게 가. Y자리를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인버터 기동.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만 써. 다른 거 뭐, 리액터 기동, 무슨 기동 우리 이론에서 배우잖아요. 그거 몰라도 돼.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인버터 기동도 많이 없다고 보면 돼. 인버터 기동. 그러면 뭐야. 이거는 정전압 기동이에요. 정전압으로 기동하는 거고. 그러면 뭐, 220이든 380이든, 요즘은 동력이 380이니까 이걸로만 합니다. 380 동력이 완전히 그 확립이 됐어요. 확립. 옛날에는 220 동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220 동력으로 쓸 때 저희 공장에도 옛날에는 다 220 모터였어요. 220 모터였다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렇죠. 380 그대로 그냥 바로 그냥 기동시키는 거야. 이거는 정전압 기동 380. Y델타 기동은 기동전류를 줄인다. 기동전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전압을 약하게 하는 거야, 약하게. 전압을 220을 먼저 주고, Y로 주고, 그 다음에 380으로 정전압을 기동하는 겁니다, 정전압. 이것을 델타로 기동하는 거야. 델타로. 힘이 없잖아요. 380을 파워를 줘야 돌아가는데 220을 줘버려. 그러면 발발발발 이렇게 돌아가요. 도는 속도를 거의 못 느껴. 속도 차이를 많이 못 느낍니다. 약간 느낄 수 있어요. 또 제일 처음 기동하면 220 돌아가면 발발발발발발발발 하다가 5초 뭐 시간 세팅 후에 땅 Y 하면 왱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Y 델타 기동인데, 자, 이거 모터가 나왔어. 그럼 Y 델타 기동 실무에 있는 사람들, Y델타 기동할 때 그 타임을 설정하거든요. 이걸 얼마큼 해야 하면 돼요? 몇 초 하면 돼요? 5초? 10초? 예. 한 3에서 5초 하면 돼요. 3에서 5초.
3초에도 관계없습니다. 5초에도 관계없어요. 에? 2초에도 관계없어요. 꼭 문제 있을 것 같지만 안전하게 돌라고 기동전류가 워낙 크니까 5, 6, 7배 막 커요. 그래서 이걸 3분의 1로 줄이면 순간적으로 확 기동할 때 전류가 전격이 20암페어인데 100암페어로 500이면 100암페어 아니야. 100암페어로 올라버리면 버티질 못하는 거지. 인버터 기동. 이건 주파수기죠. 주파수. 아유, 인버터에 대해서 많이들 인버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버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기동 방식에서 인버터 기동은 주파수 변환입니다. 주파수 변환이. 변환. 아, 이거 무슨 말일까요? Y델타 기동은 220으로 기동하고 380으로 운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두 단계밖에 못 거치잖아요. 그냥 무작정 시작하면 뛰다가 팍팍 뛰어야 돼. 하여간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더 무리가 없이 부드럽게 기동할 수 있는 것이 인버터 기동입니다. 인버터. 주파수 변환은 뭐야? 1Hz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60Hz죠. 60Hz 될 때까지. 60Hz 딱 되면 이게 380이고. 그러면 1Hz는 380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1Hz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1부터 출발하니까. 하면서 서서히. 뭐 그래프로 한다면 이렇게. 서서히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Y델타는 안 그렇잖아요. Y델타는 탕탕 이거야. Y델타는 Y델타는 이건 인버터. 이건 인버터. 0에서 출발해서 딱 되면 이게 60이야. 60. 이거는 시간이 그렇다고 오래 걸립니까? 1, 2, 3, 4, 5, 6 그러니까 딱 거기 보면 주파수 표시창이 나와요. 이렇게 다 하면서 60까지 올라가요. 한 10초만에 올라가요. 10초만에. 그 부드럽게 운전하는 인버터 기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버터 기동은 결선 방법이 없어. 인버터 기동은 결선 방법이 없다고요. 자, 직입 기동은 마그네트를 단선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 380V의 이 MCCB가 만약에 50암페어 전격이 걸려있다 치겠습니다. 전자접촉기를 이렇게 거쳐서 전자접촉기를 이렇게 접점을 그리죠. 딱 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모터가 있다. 모터는 다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받침대를 그려줘야 돼. 직입기동은 팍 하면 바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바로 여기서 딱 붙으면서 돌려버리는 거야. 뭐야 이게 직입기동 그냥 전전압기동이라고 해. 전전압 전체 전압을 다 전전압기동인데 전전압기동 또는 직입기동. 인버터 기동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인버터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 인버터가 딱 붙어서 여기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어를 해보라. 여기서 보내지만 여기서 제어를 해서 다시 1부터 60Hz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버터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인버터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럼 Y델타 기동은 지금 수업에 할 Y델타 기동은 이렇게 가면 모터가 있는데 결선 방식이 틀려져요. 마그네트가 하나 한 개 더 붙어. 그래서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또 2차 측에 이렇게 또 붙어서 마그네트가 붙어요. 하나, 둘, 세 개의 마그네트가 붙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단선도니까. 그러면 이게 이게 주 MC가 되고 이거는 MC 델타. 요거는 MC Y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결선하는 것을 지금 할 거야. 그 변압기 결선하고 똑같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터를 그 하면 일단 모터 한번 옆으로 그려볼게요. 옆으로 모터가 제작될 때 모터가 이렇게 제작돼서 나올 때 여기 이 안에 권선이 있죠. 권선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모터 코일을 예? 모터 코일은 원래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요 세 군데 방향으로 하고 여기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면 플레밍이 왼손 법칙에 의해서 뭐 어떻게 전류 벡터 방향, 회전 방향이 생겨서 이 방향이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의 전원이 다 들어와야 이게 서로 밀어내는 데가 자석처럼 밀어버린다니까 밀어버리니까 이게 공중에 뜨고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돌아. 자 이렇게 된 것이 기본 우리가 정면에서 본 정면도가 되는데 우리는 정면도로 그리질 않습니다. 회로는 인면도로 그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인면도로 그리냐? 예? 인면도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터 코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우는 건데, 지금부터 이것을 결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선하는 방법. 이걸 결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타가 왔어. 가져왔어. 아, 기사를 모르면 되냐고요? 모타가 가져왔는데, 선이 이렇게 여섯 가닥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 여섯 가닥. 직입기동으로 안 하고 여섯 가닥을 그대로 나와서 실무에서 이걸 너희들이 결선해서 붙여라. 결선해서 붙여라. 이렇게 나와요. 결선해서 네가 붙여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요 도면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직입기동시. 지금부터는 전부 삼선도로 가야 돼. 삼선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CCB가 왔다. 그러면 삼선. 삼상 단선식인가 세 가닥만 내려야 돼. 세 가닥만. 세 가닥만 내려오고 마그네트 접점은 아까 모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터가. 무작정 한 가닥은 이렇게 붙여놔야 돼. 붙여놓고 모터의 결선인데 직입기동시. 직입기동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예 떼봅시다. 떼고 이렇게 하고 붙여놔야 돼. 여기 이렇게 뗐어. 그럼 모터에 이렇게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지. 그러면 명판 아까 모터에 보면 이렇게 모터가 있으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 가닥이 위에 거 세 가닥 밑에 거 세 가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도 안 되고 그냥 뭉퉁이로 나온 게 있어. 뭉퉁이 그냥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게 나온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받고 실무에 가서 응용하면서 그 뭉퉁이를 찾는 법을 찾아야 돼. 이것만 배우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없잖아. 자, 이것을 결선을 하는데, 자, 어떻게. 일단 Y 결선 해라. 직입기동이니까 Y 결선을 했을 때가 380이다. Y 결선을 해야만 380인 게 있어. 그러면 이거 Y 결선을 한번 해볼까요? Y 결선. 그 Y 결선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배웠잖아. 우리가 벼락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UVW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UVW 실무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RST를 안 가져와. 이거 부하기 때문에 RST를 안 가져오고 L1, L2도 안 가져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개는 뭐냐면 XYZ야. XYZ. 이거 보통 UVW, XYZ를 써요. 그러면 U에다가 X, 그 다음에 Y, Z. 자, 그러면 U, V, W은 그냥 이렇게 이어라, 이거. 그 다음에 X, Y, Z는 콤봉시켜라. 이렇게, 콤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 세 가닥은 이렇게 올라가서 묶어버리고, 요 세 가닥을 콤봉시켜버리는 거예요. 요 뚜껑 닫아. 이거는 델타 결선이잖아요. 델타 결선. 그러면 이것도 델타 결선을, 이게 직입기동의 델타 결선이니까, 무작정 한 가닥은 이렇게 전원으로 올라가 있고, 이걸 내부 결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U, V, W, X, Y, Z. 자, 이걸 묶는 겁니다. U하고 어디 묶어라? U하고 Z를 묶어라. 그러면 X, Y, Z야. U하고 Z를 묶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회로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묶는 거지만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X하고 V하고 X를 묶어라. V하고 X야. V하고 X를 묶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W하고 Y를 묶어라. W하고 Y를 묶어라.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델타 결선이 될 내부 모터 내부에서 델타 결선. 그래, 아까는 뭐 이렇게 콤보시켰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하여 그렇게 되겠죠. 이제 Y델타 결선 모터를 그려서 하겠습니다. 1차, 주, MC가 돼. 이거는 항상 붙어 있는 거, 항상 붙어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MC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죠. 이렇게. 이건 델타의 MC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Y의 MC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접촉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예, Y델타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U, V, W, X, Y, Z 이렇게 된다. X, Y, Z. 자, Y델타 결선이니까 지금은 Y결선이면 이거는 이렇게 그냥 했기 때문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야? U, V, W. 이거 묶어볼라. 이거 묶어볼라, 이거. 이게 Y결선이 끝난 거예요, Y결선이. 여기 X, Y, Z를 묶어버리니까, 이거예요. X, Y, Z를 묶어라. 이거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델타결선만 가면 되거든요. 델타결선을 어떻게 합니까? 델타결선, 항상 여러분들은 이걸 그리고 해야 돼. 이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이론을 가져야지, 이게 내용도 뭔지 모르고, 이게 뭐 똥인지 대냥인지 모르면 안 돼요. U, V, W. 아, 이거 아니지. 델타지, 델타. 아, 델타? 아,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이면 항상 그리고 해야 돼요. 자, 델타를 그리면, U, V, W, X, Y, Z.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작정 한 선을 그리는, 한 선을 이렇게 콤보시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붙여줘. 이렇게 붙여줘. 예. 1차 측은 이렇게 붙여주면 돼. 1차 측은. 이렇게 붙여주고. 2차 측을 가는 거예요. 자, U가 어디로 붙어라? U가 Z로 붙어라 했어. 이게 U야, U. U가 Z로 붙어라 했으니까, 여기 X, Y, Z니까, U가 내려와서 Z에 붙어라. 딱 붙었습니다. 여기 같은 데가 아니더라. 같은 데가 아니더라. 일로 쭉 들어와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준다. 나가주죠. 부딪히면 안 돼. 그 다음에 V는 X에 붙어라. X에 붙어라. V는 X에 붙어라. 요 이게 V잖아요. V는 어디로 붙어라? X. 이걸 여기다가 붙이면 안 돼. 이거 쇼트고 코일 2차 측에 붙여줘야 돼요. X에 붙여라. 아, 절대 이래 하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나가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W은 Y에 붙어라. W 이게 W잖아. W W이 쭉 내려와서 어디로 붙어라? Y Y에 붙어라.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나는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아, 그런 분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건 많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